야, 정말 화나겠다. 아, 이때도 리얼리를 쓰는구나. 너 You must 꼭 그럴 거야. 오, you got it, huh? 그럴 거야. Okay. Really, 정말. 정말. 화가 날 거야. 화가 날 거야.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거. Angry. 뭐예요? Let me check. A-N-G-R-Y? angry 맞나요? Angry? 네. Yeah? 맞나요? 오케이. Okay. 자,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 대부분 정답 이렇게 쓰실 거 쓸 것 같은데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이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You must be really 뭐 나왔죠? Mad. 자, angry 틀리느냐? 절대 틀리지 않아요. 오케이. Okay? 자, 어떻게 보면 정말 화난 거는 angry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더 느낌이 좋을 수 네.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mad라는 표현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자, MAD라고 하면 저거는 미친이라는 뜻이 아닌가?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mad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런 뭐 정신이 뭐 나간 뭐 이런 네. 뜻도 되지만 화나 있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MAD, mad가 되겠습니다. 네. mad가 예. 어떻게 보면은 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제일 보편화돼 있는 그런 화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삐쳐있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약한 표현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가 나 있다. angry는 however, 네. let me show you. 자, 한번 써볼까요? 스펠링? angry. 네. 자, 의미는 같아요. mad, angry 둘 다 화가 나 있다라는 형용사이긴 한데 실제로 강도로 얘기를 하면 얘가 더 강해요. angry가요? yes. 저는 angry. 이제까지 angry. 하고 그다음에 매들은 완전 일보 직전 오히려 angry가 좀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김민희 씨한테 농담을 했는데 김민희 씨가 약간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을 와, 때 예. Are you angry?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세 버려요. 그래서 Are you mad? 이런 느낌. 그래서 mad가 더욱더 포괄적이고 예, 무난합니다. 예. angry 좀 강한 편이라고 하는 네.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mad 앞에 뭐 있죠? Really. Really. 이게 무슨 말이에요? Really. 정말로. 정말로. 대신에 우리가 발음을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really 돌아가지 말고 really에 가깝게 really. 한 번에 뚫고 가볼게요.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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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훨씬 발음 좋아요. 네.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너무 감동했던 게 네. must be라고 할 때 원래 우리가 must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한 예. 의무였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you must come back home, yes. you know, you must study hard 이런 식으로. But 여기서는 어떤 말투일까요? 너 그렇게 확실히 그렇겠다. There you go. Yes. must는 강한 이런 의무도 나타내지만요. You must be 형용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너 분명히 형용사 하겠구나 이렇게 강한 확신을 나타내요. 예. 여기서는 분명히 어떨 거래요? You must be really mad. Really mad. There you go. Really는 조금 더 양념을 친 네. 것뿐이고요. mad가 형용사였죠. 네. 그래서 must be 형용사. 그럼 너 분명히 뭐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강한 확신. 자, 예를 들어 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실망한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실망한 형용사 실망한 거. D. Yes.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Yes. 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너 실망했겠다. 너 정말 실망했겠어. 어떻게 할까요? You must be. You must be disappointed. 그렇죠. You must be disappointed. How about this? 그는 네. 분명히 게으른가 봐. 그는 분명히 게으를 거야. He must be. Yes. lazy. 그렇죠. He must be lazy. lazy. Yes. Okay. So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서 그 형용사일 것이다. 이런 상태일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게 되죠. 그렇죠? 네, 선생님. 요거 발음 한 번만 짚어 주세요. 제가 좀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disappointed. disappointed. 그렇죠. 이걸 빠르게 하면 약간 플랩이 나서 disappointed. disappointed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옵션일 네. 뿐입니다. 자, 같이 한번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must be disappointed. You must be disappointed. He must be lazy. He must be lazy. Alright. 자, 그리고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You must be really mad. You must be really mad. 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벌써 끝났어요? 해봤고 우리 또 네. 우리 저번부터 또 했었던 우리 또 우리 연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죠. 연기 그렇죠? 한번 들어갈까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션 스타트. Somebody left scratches on my car. Did you check the dashboard camera? I don't have one. You must be really mad. Somebody left scratches on my car. Did you check the dashboard camera? I don't have one. Oh, you must be really mad. 네, 실감나는 연기했다고 좀 믿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또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짝 도와주니까요. 어허. 더 든든하네요. 훨씬 좋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빈칸을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대화 주세요. Somebody left scratches on my car. Did you check the dashboard camera? I don't have one. You must be really mad. 아, 자 어떻게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친구 위로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그 dashboard라는 단어를 알았으니까 그거 하나 꽉 붙들고 가겠습니다. 믿어볼게요. 네, 알겠죠? 네. 해결해볼게요. 미션 해결. Somebody left scratches on my car. Oh, did you check the dashboard camera? I don't have one. Oh, you must be really mad. All right. 또 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가 더 이게 막 가슴이 뚫려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네네네네.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계속 블랙박스 그래가지고 망신당할 뻔한 거를 그러니까. 구해주셨네요, 선생님께서. 뭔가 새로운 네. 이제는 단어 알게 됐으니까 그걸 네.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네. 아 저는 일단은 저기 자동차가 네. 멀리 대나가지고요. 네. 누군가가 scratches를 leave 남겨둘 거를 네. 대비해서 제가 멀리 좀 대놨거든요. 네네네. 끝나서 바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3km 정도 저기 떨어진 데 대놨거든요. 차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런 농담도 진짜같이 들려요. I'm sorry. Yes. You know? 자 오늘 이렇게 배워봤고. 내일은 또 웬스데이죠. 웬스데이. 우리 웬스데이는 뭘 배우죠? 네, 수요일에는 쇼핑 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Everybody, bye.